그래서 선생님이 제우 시험 친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했는데, 근데 뭔가 헷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잘 했는데 헷갈리는 게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은 19호 하는 거 알죠?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알파벳 D A M 무슨 소리 나죠? Damn, 그렇죠. 그럼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중에 A가 됐죠. 자, 17호에서는 A가 에 되는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damn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 썼더라? D, A, M이었죠. damn.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알파벳 H, A, M, H, A, M 모여서 그렇죠. H가 무슨 소리네요? 히읗 소리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햄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H, A, M. 그렇죠. 햄이죠. 먹는 햄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오우. 그렇죠. 옛날에 J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안 헷갈리네. J. 그렇죠. J, A, M. 모여서 무슨 소리? 잼 소리고. 오케이. 준호야, 너도 얘기해야 되는 거라 묻는 말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또안 했네. 예. 위에 거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까먹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잼 어떻게 써더라? J. 그렇죠. J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야 돼. 기준선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선이 있다 그러면 꼬리가 살짝 내려가야 됩니다. 오케이. A, M, 잼. 그다음에 알파벳 C A P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그렇죠, 캡이죠, 캡.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그렇죠, 중에서 뭐 됐어요? 크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재우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했어. 캡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죠? C A P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놨어. 이건 캡이 아니고 뭐예요? 팹이죠. 팹. 팹. F가 스 소리 나니까 얘는 팹이죠. 지금 크 소리 나는 거에다가 F를 적어놓은 게 하나, 둘, 두개 있어요. 됐습니까? 그걸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네, 없는데요. 뭐 저쪽이나 한번 바꿔보세요. 오케이, 알파벳 MAP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그렇죠. map 소리 나죠. map.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map. 그렇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map은 지도란 뜻이고요. 알파벳? TAP. 모여서 내는 소리는? 그렇지. tap이죠. T는? A는 뭐 중에서 뭐? 중에서 A가 됐죠. P는 항상 착하게 소리 합쳐서 탭. 그 다음에 알파벳 BAT 모여서 내는 소리. 그렇지, BAT. 오케이, 제우 확실히 많이 늘었어. 캡 써야 되는데 팹쓴 것만 빼고 다른 건두개 빼고 남았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오늘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9호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19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복습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예.